배우 침투 사라진 썬. 그의 탓만이 아니다. 스포티비 뉴스. 박대현 기자.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가장 긴 무득점 늪에 빠졌다. 주제 무리뉴 감독의 수비 위주 전술과 파트너 해리 케인 부상 공백이 겹치면서 30일째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있다. 토트넘은 5일 안방에서 열린 2020-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22라운드에서 0-1로 고개를 떨궜다. 올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도 8위까지 미끄러졌다. 손흥민은 4-1-3-1 전형에서 2선 왼쪽 윙어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. 슈팅은 단 2개에 머물렀고 파이널 서드, 하프라인 부근에서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는 특유의 배후 침투가 거의 안 보였다. 후방 빌드업을 책임지는 동료들의 부정확한 롱패스도 손흥민 장점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.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. 손흥민은 지난달 2일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리그 12호 골을 넣은 뒤 5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했다. 컵 대회를 고려하면 지난달 6일 브렌트포드와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이후 30일째다. 최근 3시즌 동안 경고 누적, 부상 사유를 제외하고 손흥민이 한 달 이상 득점령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.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부진 원인으로 케인 부재를 꼽았다. 케인이 발목을 다쳐 피치에서 낙마한 뒤 손흥민은 침투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. 첼시전에서도 90분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. 영국 공영방송 BBC 수석기자 빌 맥널티는 확실히 동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. 자신에게 오는 효율적인 패스 횟수가 급감하니 경기력도 덩달아 떨어지는 것이다. 케인까지 없기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. 스포티비 뉴스. 박대현 기자. 제보 이메일 주소.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